저는 한국 복식학계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저는 교육대사고요. 저희가 그 지금 내년도에 학술지 평가를 지금 대비를 하면서 그 평가 규정을 보다 보니까 이 연구윤리하고 IRB 관련 규정이 항목 과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학계에서는 지금 IRB 확인 절차에 대한 것을 그 이 신청서 절차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과학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묵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대상 연구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살펴볼 바로는 전체가 다 면제 대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에 속해져 있어가지고선 저희는 이제 심의를 받았는가 또는 심의 또는 심의 면제를 확인하였는가라고 하는 항목으로서 연구 윤리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고 이번에 2월 1일자로 공표를 해달라고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연구 면제라고 했을 적에 그 절차, 연구 면제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IRB 심의위원회의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 연구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심의 면제 대상이라고 확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IRB 연구를 IRB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학술지 같은 경우 네 지금 시간 없어서 네 그렇게 네. 그거는 그 좀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네. 빨리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혼란이 들어온 게 지금 미국의 법률도 그 IRB가 피험자를 연구시설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 않은 연구를 계속 일을 많이 하니까 정말 위험한 데는 볼 시간이 없고 그 뷰로크라틱한 행정관들과 많이 하기 때문에 익셉션 카테고리를 면제 카테고리를 넓히고 또 위험한 걸 보도록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간략하게 한 쪽으로 지금 최경희 선생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에 토론하신 분이 그런데 결국은 익셉션은 본인이 하시면 안 되고 오피스에서 하는 겁니다. 네, 오피스에서. 그 오피스에 경험 받은 사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위원이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금 토론을 딱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할 텐데 지금 방금 지구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IRB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필요 없는 절차를 많이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볼 시간이 없고 그런 식으로 돼서 IRB의 운영 행정 그 전문가도 지금 훈련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컴플레인이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떻게 하면 정말 IRB의 본연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45페이지의 심의대상의 판단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실제로 반드시 IRB를 받아야 될 것이 받지 않고서 연구기관에서 그냥 끝까지 다 수용했을 거예요. 즉 non-compliance, 즉 준수를 안 했을 경우에 연구재단이라는 펀딩 에이전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지금 확실히 지금이 지금 중요하신 것 같아요. 해야지 이게 실효적이게 되는데 지금 아직 입장이 없으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해서 간단한 커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발표자 두 분께서 누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도는 비슷한 제도인데 그 법률을 이행하는 방법의 차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한쪽은 포지티브 한쪽은 네거티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행 방법이 좋다는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해석을 연구자가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서 내가 뭐 해석해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도록 되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외 대상이냐 면제 대상이냐 이것도 다른 용어이긴 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다 IRB 오피스에 가서 교수님 말씀하시던 당신은 면제입니다 하면 면제 레터를 받아오도록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기본적인 국가의 차이점이고 어느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 대신에 어디까지를 exemption 내지는 waiver로 인정을 할 것이냐는 나라마다의 스코프의 차이고 그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좀 더 progressive하게 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건지 말 건지는 우리가 또 정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그 재단의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저희 재단도 복지부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답을 갖고 가는 입장은